안 잤어? 어. 술 마셨어? 조금. 씻을게. 왜 그래야 하는 건데? 지금처럼 이렇게 둘이만 살자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? 우리 둘이 아무 문제 없잖아.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안 될까 해서 한 말이었어. 내가 말했잖아. 난 부모가 되고 싶다고. 부모 안 돼도 우리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. 난 자식을 원해. 수호 씨하고 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. 난 너만 있어도 행복해. 그럼 전에 그 소리는 왜 한 건데? 수호 씨도 생각이 바뀌었다면서.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었는데 이제 셋을 낳고 싶다며. 나를 위해서 그래줄 수 있다며. 그랬는데? 그랬는데?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, 현수야. 마음이 또 바뀌었어. 뭐? 그깟 애 좀 없이 살면 좀 어때? 그깟 애? 그래, 알잖아. 나 전부터 솔직히 애 별로였어. 자식? 나한텐 귀찮아. 필요 없는 존재라고. 애 나오는 순간부터 부부관계는 끝이야. 내 주변에 봐도 다들 그래. 애한테 얽매여서들. 정말 섭섭하다, 소시. 내가 이 집에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는지 잊었어? 수호 씨에 대한 믿음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. 그만큼 나 많은 걸 양보하고 돌아온 거야, 현수야. 그럼 수호 씨도 나를 위해서 하나쯤은 양보해 줄 수 없어? 내가 얼만큼 간절히 아이를 바래왔는지 누구보다 수호 씨가 잘 알면서 어떻게 일단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해? 귀찮다는 소리를 해? 나로는 완전 못해? 수호 씨하고 아이는 별개의 문제야. 못 들은 걸로 할게. 이건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아니야. 나에 대한 마음의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수호 씨 나한테 지금 이럴 수 없어. 옌병 그놈의 애! 수호 씨, 2년 동안 우리 애 없이도 행복했잖아. 2년 동안 나한테 왜 애가 없었는지는 잊었어? 그래서 2년 동안 네가 피임약 먹는 동안 우리 사랑 문제 있었어? 그 말은 하지 말지. 미안. 말이 잘못 나왔어. 미안해, 현수야. 당신도 몰랐구나. 나 이 집에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웃다가도 한 번씩 너무 억울해서 막 크게 소리치고 싶은 내 마음. 소신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 말은 하지 말지. 미안. 놔. 그래서 2년 동안 네가 피임약 먹는 동안 우리 사랑 문제 있었어? 어떻게 그런 말을... 어떻게...
음성 사수함으로 어. 안 받아? 어. 그거 참 아휴. 아빠가 좀 해봐. 에이, 이 자식은 내 전화도 안 받네. 당신이 한번 해봐. 아유, 됐어요. 당신 같으면 당신 뒷조사를 했다는 거 알고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. 너도 이제 가만히 있어. 서준이 화 좀 풀릴 때까지. 어떻게 가만히 있어. 이러다가 서준이가 나 영영 안 본다 그럼 어떡하냐고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. 서준이 더 건드리지 말고. 아유, 출근 준비나 해. 다녀오세요. 그래. 가자. 다녀올게. 어. 네. 혹시 형이랑 싸웠어요? 네. 정말요? 형수님도 형이랑 싸울 때가 다 있어요? 그러게요. 왜요? 왜 싸웠는데요? 서방님은 동서랑 싸웠을 때 누가 왜 싸웠냐고 물어보면 말하고 싶어요? 아, 참. 그러네. 죄송해요, 형수님.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기다리시겠어요. 얼른 가보세요. 서준아, 지금은 화가 많이 나서 내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 알아. 나중에 화 좀 삭히면 그때 얼굴 좀 보자. 청담동 유기농 카페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주세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업 반장님들 간식 넣어드리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네. 아, 그리고 서초동 K빌리지 아파트는 클라이언트가 이달 안에 공사 끝냈으면 하더라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회의 계속합시다. 네? 아, 저 남준아예요. 네? 아, 네. 지금요? 그래요, 봐요.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. 네? 뭐지? 오랜만이에요. 네. 차는 뭘로 하실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그냥 차 한잔 하자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. 실은 부탁이 좀. 뭔데요? 서준이가 만나자고 전화가 올지도 몰라요. 장서준 씨가요? 저를 왜요? 서준이가 다 알았어요. 네? 제가 두 사람 뒷조사한 거 말이에요. 아, 정말요? 네. 저한테 실망이 큰지 내 전화 받지도 않아요. 심지어 우리 아빠 전화도요. 화 많이 났나 봐요. 네, 제가 그쪽 언니 머리채 잡은 것도 다 알았어요. 그래서 지금 겁나 죽겠어요. 20년 동안 옆에 있으면서
서준이 그렇게 화난 얼굴 처음 봤어요. 다신 나 안 볼 것처럼 굴고 갔어요. 그랬어요? 혹시라도 서준이가 연락 오면 언니가 말 좀 잘해줘요. 언니랑 나랑은 오해 싹 다 풀었다.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. 준하 씨 잘못 아니다. 뭐 그렇게 제 편 좀 들어주세요. 네? 네, 그럴게요. 근데요, 그래도 장서준 씨 마음이 안 풀리면 어쩌죠? 뭐든 다 해보려고요. 저는 서준이 없으면 못 살아요. 그러니까 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. 네? 부탁드려요.